지구의 달이 천문학적으로 유니크한 거는 그 크기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구의 달이 그 이만해요. 근데 목성의 달은 예를 들면 이렇게 요게 기본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그려봐야 돼. 목성의 달이 몇 개요? 목성의 위성이 저 옛날에 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개쯤 될 거예요. 많아요. 예. 많은데 그 네 개 나와 있잖아요. 네 개 이름이 뭐예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갈리스토인가? 갈리스토. 요 네 개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요게. 근데 요게 요렇게 이 목성을 한번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시간입니다. 옛날에 내가 한 10년 전에 망원경을 봤더니 세 개밖에 없어. 근데 한 2시간 동안 뭐 이렇게 보다가 봤더니 하나가 더 생겨요, 이렇게. 왜냐면 뒤에 갔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어. 네. 자, 그리고 지구의 달은 지구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렇게 있다면, 예, 네, 이게 지구입니다. 바로 45억 년 전에 갓 생겼을 때 여기에 화성만은 전체가 어떤 식으로 왔나면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충돌한 겁니다. 요걸 테이아라 그래요. 자, 따라 테이아. 이걸 테이아 가설이라 그럽니다. 근데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예,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막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야들이 엄청난 충돌 에너지에서 지구하고 달이 합체돼갖고 물렁물렁해져요. 그래서 지금 요 테이아가 생겼을 때 지구도 코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테이아도 코아가 있었어요. 됐죠? 네. 그러면 야들이 두 개 합체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간 단계를 그릴게요. 요거에 지금 테이아가 이렇게 갖다 붙었어요. 이렇게 우욱 이렇게 갖다 붙었어요. 붙으면 요거의 코아가 요거의 코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가 또르륵 늘어온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전부 다 용융 상태잖아요. 마그마 바닥이 형성되었으니까 용융 상태가 이렇게 내리고 합체된 거예요. 네. 어떻게 됐나 하면, 자, 울렁울렁 이렇게 됩니다. 울렁, 막 엄청나게 이제 합체되고 나서 막 이렇게 부정형으로 됐겠죠. 그 다음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조각이. 물방울 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갔는데 코아는 전부 다 이쪽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전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시 모양으로 갖춰지는 거예요. 네. 동그란 다시 지구가 되고, 야들은 다시 모여요. 야들끼리 물방울처럼 된 뜯겨져 나간 것들이 모여갖고, 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달이에요. 그럼 심이 있어요, 없어요? 심을 다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지구의 평균 밀도가 얼마입니까? 그건 알아야 돼요. 5.5 대략입니다. 5.5 그람 퍼 세제곱이요. 이거는 3.3인가 하면 그쯤 될 거예요. 달이 가볍습니다. 왜? 무거운 철로 달을 넘겨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달에는 심이 없다고 봐요. 코아가. 있어도 아주 적을 거다. 마그네틱 필드가 거의 없어요. 달에는. 약해요. 그러니까는 액체 상태에 핵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요렇게 생겼을 때, 요 초기에 이게 생겼을 때, 자전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전축이 요렇게 됩니다. 자전축이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 툭 막고 나서 다시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전축이, 예, 살짝 틀어진 거예요. 요게 바로 23.5도. 예. 바로 달 형성하고 동시에 이렇게 생겼다 보고 있어요. 달의 이 외곽은, 이 외피는, 이쪽에 이 멘틀층은, 달을 우리 쪽으로 보는 니어 페이스, 파 페이스라고 하는데, 우리 쪽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보름달을 보면, 저녁에 한번 보세요, 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쪽에 이런 평지가 많아요. 이걸 베이선이라 그래요. 요걸, 여러분들 따라서 고요의 바다. 기억나죠? 저 독수리호 참고했던 게 바로 고요의 바다죠. 그래서 이걸 베이선, B-A-S-I-N, 베이선. 그래서 베이선 그룹을 나눠요. 그래서 그룹 1에서부터
9까지 1번부터 9번까지 이걸 분류를 하는데 달려고 하는 사람들이 베이선 1이 베이선 그룹 1이 바로 고요의 바다예요. 고요의 바다고 베이선 그룹 2에서 9까지의 이 베이선 그룹이니까 베이선이 이거 뭐냐 분지입니다. 분지 바다라 그래요. 바다 이게 뭐냐 28개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이 바다의 특징은 뭐냐면 달을 한 울트를 보세요. 밝은 부분이 있고 약간 팽팽한데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다라 그래요. 베이선이라 그러는데 이 분지란 말입니다. 이게 분지란 말이고 크레이터가 왜 생겼는 하면 밤바다 먼트입니다. 밤바다 먼트 충돌 운석이 충돌한 거예요. 운석 충돌 극대기가 39.5억 년이에요. 이게 45억 년이라 하면 이때 이게 운석 충돌 횟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45억 년에서 39억 년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43억 년에서 42억 년 사이 무지하게 많아요. 요 때를 달 쪽에서 부르는 이름은 하면 레이트 밤바드먼트 맥시멈인가 그래요. 자 이때 자 그러면 달에 이런 큰 덩어리가 있고 이게 28개나 있습니다. 뒤쪽은 거의 없어요. 뒤쪽은 없고 나중에 있습니다. 앞쪽에 우리가 보는 그 이렇게 얼룩이 있어요. 그러면 크레이터는 뭐냐면 자 이런데 이렇게 해갖고 요거 이렇게 자 크레이터가 생겨요. 이 크레이터 두드러 맞아갖고 요거에 이제 녹음 멜팅이 돼서 요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요 크레이터가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게 3,400개예요. 이런 거 진짜 알아놔야 돼요.